축사에 앞서서 앞에 또 우리 스님들께서도 계시고 또 이것이 이제 불교 문화원이니까 우리 부처님을 또 마음에 모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느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또 각자 지니고 계신 종교관, 세계관, 우주관을 묶어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큰 뜻, 우리의 뜻과 상통합니다. 그 큰 뜻이 우리 민족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국 선열들 또 우리 부모님들, 은인들, 동지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한 20초 동안 올리겠습니다. 묵상합시다. 절대자와 순국 선열들께서 송영일 대표의 좋은 뜻 확인해 주시고 함께한 동지들의 마음 받아주시어 저희가 꿈꾸고 또 지향하는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 일치 화합 이룩하는 남북 평화의 공동체 이룩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 이 출판 모임에 5천만 또 8천만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송 대표님의 뜻을 이렇게 되새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 대표님을 대표님 시절에 잠시 배웠는데 우선 뭐 장대하시잖아요. 저는 키가 작은데 제가 절절 맸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치인이시기보다 학구적이신 분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많은 책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여러 나라 어학에 능통하시면서 공부하시는 학자 국회의원님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또 많은 국회의원들 만나 뵈면서 송영길 대표님에게 대해 제가 좀 여쭈었더니 몇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표현으로 건달들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노는 사람들. 이런 건달 국회의원들을 정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송 대표님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프랑스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놀란 건 이분이 이제 또 가톨릭 신자신데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파리해방 선교회 우리 순교자들의 역사 김대건 신부님의 그 역사 우리 세례명이 대건 안드리아예요. 김대건 안드리아인데 그 서류를 파리해방 선교회 도서실에 가서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성지도 순례하시면서 다녀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은 정치인이시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시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이 바로 불의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고 계시는데 제목이 선전포고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기 구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면 이룩할 수가 있겠죠. 이 불의한 정권 빨리 타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앞장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